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닥치네요. 네. 이제 다음 달 7일이면은 윤리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준석 대표한테 지난 22일인가요? 윤리가 있었고 2주간의 이상의 네네.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기간을 이렇게 길게 준 것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도록 하는 기간을 준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 글쎄요. 그건 뭐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전제가 되려면 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 기간 내에 무엇인가 진척이 있는 과정.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 하여금 아 이게 나 진짜 불리하겠구나 라는 게 인지되면서 사표를 내는 건 가능하나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는 난 죄가 없어라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에 2주일 이내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이 검찰의 어떤 수사와 맞물려서 2주 동안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건 뭔가 새로운 증거 내지는 증언 이런 것들이 이준석한테 압박으로 다가와야만 이준석도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흐름이죠. 지금 그 이준석한테 접대를 했다는 아이카스트 김성진 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구속됐다. 아마 230억 정도 사기를 해가지고 지금 7년형을 받았죠. 7년형을 받아갖고 수감 중인데 네네. 그 김성진 아이카스트 전 대표가 그 변호사가 아마 김소연 변호사인데 예예.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입장문을 보면은 아니 재수자가 이 집권당 대표를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네네. 우선 김소연 변호사가 입장문 아시죠? 한번 뭐 지난번에 그 진간장 말씀이십니까? 아, 예, 압니다. 그 입장문에서 이준석 멘티님, 멘티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멘토에게 뭔가 조언을 구해야 하는 사람. 예.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그런 사람이다. 경험이 일천해서 예. 뭔가 지금 조력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조력을 해주는 사람은 멘토고 받는 사람은 멘티고. 그래서 예. 내가 지금 조언을 한다. 내가 멘토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준석이 이번 주에 간장 먹을 것 같다. 이렇게 한 사발 먹을 것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간보는 안철수의 간이고 장은 장제원. 해서 이 안철수와 장제원이 서로 손을 잡고 자기를 디스하는 2주 동안 자기가 계속 흔들 것이다. 뭐 이런 말로 한 사발 들이킨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물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김소연이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표현을 보면 전주 간장을 드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진간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게 김성진의 진짜 원래 양조간장 진간장 있지 않습니까? 간장 종류가 근데 그 진이 김성진의 진이다. 사실 뭐 딴 간장 얘기하지만 내가 너에게 쓴 맛을 보여주겠다. 그 여기 이렇게 예. 되어 있냐? 예. 김성진이 이번 주 서울경찰청 수사받는 것이 찐간장일 뿐 나머지는 싱거울 거다. 뭐 이 대표가 얘기한 간장 한 사발은 싱겁고 예, 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진간장이 진짜 찐간장 쓸 거다. 쓴 간장 맛을 보여준다. 그게 뭔가 폭로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예. 예. 지난 경찰 수사가 경찰 조사. 원래 23일인데 지금 30일 날. 네, 목요일입니다. 예, 공공부패 수사대죠. 경찰청. 네. 서울. 거기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죠. 네. 원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며칠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성진 측에서 내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필요가 있으니까 며칠 후에 하자라고 서로 다시 약속을 잡아서 30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날 이렇게 결정이 30일로 됐다라고 한 날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문이라는 걸 낸 걸 보면 이거죠. 30일 날 내가 뭔가 터뜨릴 거야. 두고 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문은 그 전날에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지금 논리 싸움이 아니라 진실 싸움을 하는 거다. 처벌의 관계는 국가의 문제이고 진실의 관계는 우리의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를 압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문제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성상납과 관련한 진실, 우리 관계하고 너 다 아는 사이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일부는 지금 공소시효 문제도 걸려있고 몇 가지 혐의에서 그래서 아마 국가가 뭐 이거 공소시효 문제도 뭐 해서 그건 알았어. 처벌은 알아서 뭐 하는 거고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나 진실은 분명히 있다. 아, 진실은 너랑 나랑 진실 게임을 벌여야 되지만 내가 진실을 폭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겠죠. 그게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누가 무슨 공격을 하든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고 대받아치고. 거기에 대받아치든가 뭐 한 사발 다시 말아 올리는데 이번은 결국은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이준석과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게 홍준표거든요. 네. 왜 비슷하냐면 홍준표는 자기가 공격했을 때 불리하거나 또는 대답을 했을 때 이게 확산된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걸 확실하게 가려서 어떤 공격도 얘기를 안 하다가 이게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대상을 꼭 집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준석이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홍준표가 거의 비슷한 급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비판을 받아도 사실상 도덕적으로 크게 지금 손상이 안 갈 정도로 뭐랄까 내성이 강하고 멘탈이 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김성진과 이렇게 붙어서 김성진을 공박하기 시작하면 아주 김성진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커지고 계속 아마 반박을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도 아 이게 불리하다. 이게 점점 확대하면 불리하다. 아 차라리 정치인들 장제원을 내가 욕하거나 안철수는 욕해도 되지만 김성진을 욕하기 시작하면 완전 이걸로 기사가 그렇죠. 김성진 싸움으로 가버리면 성상납 기사로 채워지게 되겠죠. 어쨌든 장제원 의원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 배후에도 장제원 의원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장제원과 안철수 간에 전략적 제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제원이 얼마 전에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직격탄을 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내가 디코이 미끼 이걸 안 무니까 이제 본인이 나타났다 그렇게 또 반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도 또 한마디를 거들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대표가 던진 미끼를 안 물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갖고 또 미끼를 가지고 딱 은유를 또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준석 어떻게 보면 또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이게 한 팀이고 장제원 안철수 장제원이 또 한 팀인 것 같은 당내에 이렇게. 세력판도가 나눠진 것 같기도 해요. 네. 당 대표가 선거가 없는 선거가 굉장히 오랜 후에 있어야 되는 그 시기 속에서 의원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공천은 아직 멀었고 그랬을 때 동원하는 게 당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당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당협위원장 자리나 이런 자리를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니? 감사를 해서 네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딴 사람은 바꿀 거야. 이 소리고 또 혁신위에 지금 공천제도를 바꾸겠다. 이 얘기도 역시 혁신위가 그렇게 만들면 내 공천은 어떻게 되지? 하면서 대표한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줄 세우기 위한 대표 눈치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그 수법 중에 하나죠. 최근에 또 윤핵관도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실세 경쟁을 벌이는 것 같아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엊그저께 열었던 미래포럼 거기에는 국회의원만 58명이면 과반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청을 정책구청에는 40명도 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서로 의원 경쟁 거리는 실제 경쟁이죠.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국민일보가 아주 특종인지 네. 뭐 어쩐지는 모르지만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네. 네. 그 예. 보도 내용이 뭐 직접적으로 거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네.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저 조선일보, TV조선 측에서 먼저 이거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났다, 동아일보는 만났다라고 이제 확언을 했는데 끝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가 TV조선이고 국민일보가 한 박자 더 나가서 뭐라고 거절을 했느냐에 뭐라고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거절했냐면 저 앞으로 만남을 요청할 때는 뭐 때문에 만나고 싶다라고 꼭 얘기해. 의제와 사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만날까 안 만날까를 결정해야지. 그냥 대통령 쪽에 전화 뭐 이렇게 이 연락을 대서 아 지금 좀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 그 이 만남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안에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아닐까. 그러니까 꼭 이유를 대라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일보 측 보도입니다. 그게 사실상 면담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예예. 예. 그동안 이준석 측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이제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달 중순에 만찬 회동을 했다는 그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정식 부인을 했어요. 예. 그건 이제 진상이 밝혀졌습니까? 진인 논란을 지금도 벌이고 있나요? 지금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는 거죠. 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아니 뭐 그 완전히 부인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형식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이 언론이 다시 해석을 하기를 아 만찬은 안 했나 보다. 회동만 했나 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선을 확 계속 긋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 또 한 박자 또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 우리 측에서 먼저 얘기한 거 아니다. 만났다. 회동, 만찬 회동을 우리 측에서 지금 기사 낸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냐. 뭐 이렇게 한 발짝 더 물러났고. 그러니까 이준석 쪽이 조금 더, 만약 만났다고 한다면 입을 다물었어야죠. 언론이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입을 다물었어야 됐는데 그,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준석 측이 먼저 지금 이걸 흘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윤석열 대통령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건 이준석 측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동아일보 그 뉴스 소스가 이준석 대표 측 아닙니까? 네네네. 이준석 대표가 했는지 김철근 정무실장 했는지 누구 거기에 뭐 비서실장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소스가 나온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도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손절을 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단호하게 지금 선을 그었어요. 네. 왜 정무적인 어떤 표현도 많잖아요. 여권 당대표의 입장도 좀 고려하면서 여지를 둘 수 있는 왜 수사, 레토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 만났다,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확실하게 그은 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없었다를 갖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걸로 그냥 정리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미래의 어떤 만남도 사실 이 정확하게 정책을 위해서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위해서 만나는 건 만날 수 있다 앞으로도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쓰고 있듯이 당대표의 개인의 문제를 갖고 이 대통령이 이용당하는 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 가지를 지금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주 일부 당내 인사들을 제외하고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대개 원외 최고위원들이 뭐 지지를 하더구만요. 또 밖에 있는 일부 지지 세력을 제외하고는 당 내외에서 고립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7일 날 다음 달 윤리에서 여기서는 일단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보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 건가. 네. 김철근 정무실장을 희생양 삼아서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경고 이상. 경고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대표한테 경고를 했다는 것은 문제는 있는데 그냥 경고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뭐 당원권 정지 뭐 3개월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선까지 갈 건지 그게 이제 관심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전제를 한다면 김성진이 무엇인가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가세연이 지금 몇 가지 주장했던 게 신뢰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난 관련 없어 라고 버팅길 수 있는 게 사실 가세연 때문이거든요. 좀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게 김성진이 정말 그 새로운 어떤 또는 기존에 냈던 것에 허술한 점들이 이 김성진의 증언으로서 보완이 되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품위,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로 추정되는 행위에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그 항목으로 김철근 실장만 사실 그 징계를 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있다. 김철근으로 꼬리 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시하지도 않은 그 7억 무슨 뭐 투자 약정서를 써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품위를 손상시켰다 해서 김철근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준석까지도 징계 수준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아요. 안 그랬으면 2주를 또 줬겠느냐 이 분석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날 경찰 조사에서 김성진 아이카스트 전 대표가 어떤 자료를 내놓지 23일 날 원래 조사를 받으려다가 준비할 게 있다. 네네. 이게 뭔가 자료라든가 뭐 이렇게 증거 이런 것을 내놓고 조사를 받겠다 그런 의사 표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진간장이 어떤 있었냐면서 지금 이준석을 협박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찰 조사에서 뭐 진술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바로 또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그게 또 7일 날 윤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날짜라는 게 묘합니다. 30일 날 그것을 경찰과 만나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정도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되거나 그날 밤에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딱 D-7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이슈가 소비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 이렇게 터졌고 종편 등 시사 프로그램들이 그것을 한 이틀 받고 또 저쪽에서 다시 반격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에서 이 프라이밍 이론이라고 점화되거든요. 이 이슈가 크게 점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7일 날 그 윤리위인데 5일이나 6일 날 하면 그냥 크게 점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윤리위가 소집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김성진 쪽에서 만약에 날짜를 정했다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30일로 잡은 게 아니냐. 라는 거죠. 윤리에서 뭐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할 경우 지금까지 이준석의 정치 행태를 보면 넉넉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갈 사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후폭풍이 뭐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일각에서는 이준석이가 신당을 차릴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자기의 정치적 진짜 멘토였던 유승민 전 의원, 지금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백수 상태인데 그걸 손잡고 신당을 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뭐 부인은 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준석이 허허벌판으로,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당대표 권한도 어마어마했고요. 또 당대표가 쓸 수 있는 정말 그 법인카드의 그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양지에서 당대표를 하던 사람이 그 이 신당을 차린다는 건 지금의 기득권을 전부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허허벌판에서 자금 다 끌어야죠. 이렇게 해갖고 신당을 그 처음부터 이 맨주먹으로 만들까? 에이, 저는 여기서 사람들을 내쫓고 내가 어떻게든 저기가 되겠다, 주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당대표를 지금 저렇게 할까요? 저는 신당설은 조금 너무 앞서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준석의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을 보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같이 가서 정치하자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의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